들으면서 고아 얘기 많이 나오니까 제가 안 그래도 좀 오늘 하고 싶었는데 간증을 하고 싶더라고요. 제가 운명이라는 단어를 처음 경험했던 건제 삶에서 18살이었습니다. 고등학교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지만 그때 꿈이 화사관 입대였거든요. 근데 병무청에 갔는데 화사관 지원서를 쓰는데 부모 두 란을 쓰라 그러는 거예요. 근데 못 쓰니까 삼촌이라도 써라 이러더라고요, 병무관이. 근데 없습니다 하니까 구하라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때 하늘이 완전 노랬어요. 왜냐면, 아, 이게 운명이었구나. 노력을 해도 바뀔 수 없는 게제 운명이구나, 그 고아라는 게.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수 없는 그 운명, 그 운명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내 삶의 여정이구나 하는 거를 그때 너무 강하게 느꼈어요. 그래서 그때만 생각하면 하늘이 노골합니다. 왜냐하면 그 운명이라는 게 엄청난 말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.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았는데요. 저는 구속의 복음이 너무 좋아요. 왜냐하면 제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경험을 할 수가 없었어요.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잘 살고 직장도 있고 이렇게 예쁜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그렇지만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는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. 그게 제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하늘이 뚫리는 느낌 같은 해방감이었어요. 야, 나 같은 고아 같은 게 아닙니다. 저는 고아입니다. 고아지만 열려있는 운명이 있구나. 열려있구나야. 그 운명을 발견했을 때 저는 완전히 사람을 다르게 봤어요.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나와 달라. 나의 운명과 너의 운명이 다를 수밖에 없어. 니들이 나를 알아? 너들은 적을 수 있는 게 있지만 나는 적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. 그게 나의 운명이야. 그 커다란 그삶 속에서 해방이 확된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운명은 너와 나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그때 묘하게 수진이한테 전화 왔을 때 너와 난 다르지 않다. 너는 부모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부모를 모르는 사람으로 고아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너는 나와 한 운명으로 살수 있는 판이 열렸다. 구속의 복음 안에서. 그래서 저는 너무 해방감을 느꼈어요. 야, 자랑스럽. 내가 이렇게 내 평생 처음으로 운명 안에서 자유한 적이 있었는가? 한 번도 없었어요. 누가 마지막 순간에 그래봤자 너 고아잖아 이러면 소라껍데기에 싹 숨는 그 소라처럼 숨을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있었어요. 근데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운명이 보이고 나서 저는 숨지를 않았어요. 왜냐하면 나는 새 운명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너도 나처럼 살면 된다. 너도 새 운명으로 살면 된다.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. 주여, 고아 때문에 이 복음이 막힌다면 나를 들어서 쓰소서. 나를 들어서 이 운명의 굴레에서 새로운 운명으로 벗길 수 있는 사례가 필요하다면 저의 그 40년 인생을 들어서 쓰소서. 그 기도가 나왔습니다. 아, 이삶 안에서 저는 야, 마지막에 그 말하고 싶어요. 이제 저희 같은 운명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이제 좀 삽시다. 저희도 새 운명에게 좀 사는 운명으로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났습니다.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살아야지 않겠습니까? 언제까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선을 해야 합니까? 위로해야 합니까? 어떻게 하나 돼야 합니까? 표현하겠습니까? 그래도 운명 안 바뀌더라고요, 저는. 구속의 안에서,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의 운명 안에서만 저 같은 사람이 새로운 운명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고, 나를 쓰소서 주님, 주님, 이때가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고, 저를 이렇게 새로운 운명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